개봉 하루 만에 25만 관객수를 기록하며 현재 박스오피스 1위를 내달리고 있는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대지진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서울, 그 중에서 유일하게 남은 황궁 아파트로 생존자들이 모여들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한국에서 보기 드문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였는데요. 그래서 개봉 전 제작 단계부터 과연 우리나라가 이런 거대한 스케일의 영화를 잘 만들 수 있을지 걱정 반, 기대 반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비교 불가한 극 의 몰입감으로 칸, 베를린, 베니스 국제영화제와 더불어 세계 4대 국제영화제로 꼽히는 북미 최대 영화제인 제48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갈라 프레젠테이션 섹션에 공식 초청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그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영화에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는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비트립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영화는 딱 봐도 엄청난 라인업을 자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병헌, 박서준, 박보영이라니 올해 개봉한 영화 중에서 가장 강력한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들이 모이게 되었을까요? 먼저 이병헌은 이번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얼떨결에 뽑힌 주민대표 영탁역을 맡았습니다. 워낙에 이병헌은 어떤 연기 역할이든 가리지 않고 연기해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것만이 내 세상에선 서번트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동생을 보살펴주는 한물간 복서를 연기하면서 이병헌의 연기폭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는 머리가 한참 뒤로 후퇴한 M자 탈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헤어스타일은 그의 연기 인생 32년 만에 새롭게 도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대지진에 폐허가 되어버린 서울에서 딱 한 곳 황궁 아파트만 무너지지 않은 곳이라는 시나리오가 상당히 매력적이었고 그 중에서 자신의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도 외부인에게는 한없이 무서운 캐릭터 영탁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죠. 이에 대해 같이 출연한 박보영 배우는 이런 두 캐릭터의 모습을 연기할 때 마치 눈을 갈아 끼우는 느낌이 들었다며 그의 연기력에 감탄하기도 했죠. 미리 공개된 예고편에서도 그의 연기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살짝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 주시고요. 이번 영화에서 이병헌은 부동산 사기를 당해 가해자가 사는 황궁 아파트에까지 찾아가 가해자를 마주하지만 뻔뻔한 김영탁의 태도에 화를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그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자신의 돈은 어차피 김영탁에게 보내졌으니 자신의 집이라며 합리화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병헌의 미친 연기력을 볼 수 있었는데 작품 초반 얼떨결에 입주민 대표가 된 이병헌, 아니 모세범은 투표 전 자신의 이름을 적는 씬이 등장하는데 거기서 미음을 먼저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통 김씨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쓸 때 미음을 먼저 쓰지는 않죠. 이는 자신의 진짜 이름인 모세범을 습관적으로 쓰려다가 멈칫한 것으로 보입니다. 놀랍게도 이 씬은 원래 시나리오에는 없었던 장면으로 배우 이병헌이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만든 아이디어라고 하죠. 이런 엄청난 연기력에 반해 이번 영화를 선택한 배우가 있었으니 바로 박서준이었습니다. 배우 박서준은 쌈, 마이웨이, 김비서가 왜 그럴까 등의 작품에 출연하며 대중들의 머릿속에 강렬하게 박힌 배우가 되었는데요. 그가 출연한 작품들에서 그는 모두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주며 많은 극찬을 받았지만 그 자체로 연기에 대한 갈망이 엄청났었다고 하죠. 얼마 전 황금 종려상을 받으며 대한민국 레전드 작품이 된 기생충에서 잠시 출연하기도 했지만 대배우 송강호, 이성균, 이정은 등과 함께 연기를 해보지 못해 너무나도 아쉬웠다고 하죠. 오죽하면 그 집의 아들로 등장하는 최우식이 너무 부러울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이병헌이 참여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한치의 고민도 없이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평소 작품 선택 기준에 있어 조금이라도 다른 인물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시나리오보다는 캐릭터에 먼저 집중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박보영은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시나리오를 읽고 자신이 먼저 러브콜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번 영화의 시나리오를 읽게 된 박보영은 흡입력 있는 스토리에 이 상황에 나라면? 이라고 자문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극한의 위기에서 자신의 신념을 잃지 않으려는 명화라는 캐릭터에 상당한 매력을 느꼈다고 하죠. 그렇게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합류한 박보영은 이전에 보여준 적 없던 새로운 눈빛과 얼굴로 강인하고 침착한 명화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영화의 완성도에 기여하였죠. 박보영 역시 박서준처럼 장르적인 영화와 새로운 역할에 갈망이 있었고 이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콘크리트 유토피아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자신의 호기심과 욕심을 모두 충족시켜주었다며 자신의 배역에 굉장히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완벽한 연기를 펼칠 수 있었던 데에는 연기에 몰입할 수 있었던 미친 배경도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번 영화의 배경은 대지진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상황으로 오직 황궁 아파트만이 우뚝 서 있는 세계관인데요. 엄태화 감독은 이번 이야기가 황궁 아파트라는 한정된 공간에서만 진행되다 보니 최소를 보여주되 최대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며 이번 아파트의 제작 비하인드 소식도 함께 들려주었습니다. 이번 이야기의 주 무대인 아파트를 제작하는 데에만 무려 5개월이 들었으며 이 세트는 실제 아파트 3층 높이에 준하는 규모감은 물론 복도부터 계단까지 아파트 구석구석을 생생하게 구현하려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그 외 대지진으로 무너져 내린 서울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서울의 지리를 공부하였으며 2년이라는 세월 동안 CG를 이용해 생동감 있는 서울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하죠. 또 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서울과 강추위를 표현하기 위해 외부는 자연광을 차단하고 낮은 명도의 조명을 활용하는 한편 실내는 배터리 기반의 조명을 사용해 날카롭고 서늘한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하죠. 거기에 더불어 재난이 길어질수록 극한이 치닫는 캐릭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캐릭터의 분장에도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는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점 거칠어지는 인물의 느낌을 극대화할 수 있게 피부톤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눠 표현했으며 콩가루, 차가버섯가루 등을 섞어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를 구현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영화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음악이었는데요.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이번 영화의 음악은 때로는 웃음을, 때로는 긴장감을 증폭시키며 보다 깊은 몰입감을 선사해줬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순간 우리의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가 흘러나오는가 하면 극한의 재난 상황과 우아한 클래식 음악의 아이러니한 조화는 콘크리트 유토피아만의 특별한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었죠. 이에 김혜원 음악감독은 재난의 상황을 관객에게 강렬하고 입체감 있게 전달하면서도 너무 무겁지 않도록 엄태화 감독과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논의하면서 작업했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노래는 혜원 역의 박지후 배우가 직접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엄태화 감독이 먼저 제안을 해주었고 모든 것을 다 잃고 공허하고 아련한 마음을 가진 혜원이 부르면 여운이 남을 것 같아 강력 추천하였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엄태화 감독은 이번 영화와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한 4년 전쯤에 유쾌한 왕따라는 작품을 처음 봤고요. 처음에 2부인 유쾌한 이웃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건물들이 거의 무너진 상태에서 어떤 아파트 한 채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설정, 그래서 그 아파트로 생존자들이 몰려든다. 먼저 이렇게 화려한 라인업을 가지게 된 소감에 대해 밝혔습니다. 유명한 선배님을 잡으면 좋은 배우분들이 오지 않을까 그런. 아, 그래서 가장 먼저 캐스팅을. 그렇게 꼭 전략적으로 했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놀랐어요. 박서준이 진짜 한다고? 막 박보영이 한다고? 이어서 많고 많은 장소 중에서 하필 아파트인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배경이 아파트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흥미롭게 다가왔고 한국 사람들이라면은 아파트라는 게 정말 친숙하고 네.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저희한테 친숙한 공간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들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더 각색해봤고요. 많은 캐릭터들을 보면서 나랑 비슷한 사람이 누군지를 좀 찾아보고 좀 선택하면서 볼 수 있는 재미도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또 콘크리트가 상징하는 현실적인 존재의 아파트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라는 단어의 조합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이번 영화의 제목이 되었다고 하죠. 책들을 좀 찾아보다가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입문서가 있어요. 사회에서 아파트라는 게 어떻게 자리 잡고 지금의 형태가 됐는지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 그 책을 보고 아 이게 보면 볼수록 이것을 대신할 제목은 없겠다는 생각이 점점 강하게 들어서 현재 박스오피스 1위를 내달리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콘크리트 유토피아 작품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영화의 배경은 매서운 바람이 부는 한겨울인데요. 하지만 정작 영화를 촬영한 시기는 햇볕이 쨍하게 내리쬐는 여름이었고 때문에 한여름에 두터운 외투를 입고 고군분투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다고 하죠.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힘듦이 영화에 제대로 녹아들어서였을까요? 영화 속에서 이들의 연기는 한치의 부족함도 없었고 결국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수작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혹시 아직 영화를 보시지 않은 분들께서는 올해 최고의 작품 콘크리트 유토피아 한 번쯤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비트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